당기는 어지러움증이 심한 경우에 혈액을 잘 공급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도 완화시켜주는데요. 이때는 작약, 천궁, 숙지황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일명 사물당이라고 합니다. 당귀는 피부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. 당귀를 자주 드시면 특히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데도 좋은데요.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부가 잘 탄력이 있으면 역시 가려움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당귀는 불면증에도 아주 좋습니다. 혈액이 충족되면 정신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정신이 기거하는 집을 혈이라고 하는데요. 혈이 충족되면 정신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정신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여성들은 혈액이 부족하면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.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도 합니다. 이것을 심계라고 하는데요. 심계에 당귀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. 심계가 심하면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심실세동이라고 하는데요. 현대인들은 많은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불안한 심장의 맥박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맥박이 규칙적으로나 혹은 멎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. 이것을 결대맥이라고 합니다. 이 결대맥을 현실에 맞게 설명드리면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죠. 이 부정맥이 당귀를 드시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. 집중력이 떨어질 때 당귀를 쓰시면 정신적으로 안정되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. 그 집중력을 말하면 당귀와 석창포, 그 다음에 원지, 복신을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. 이름하여 총명탕, 우리가 총명탕이라고 하죠. 집중력도 키워주고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건망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. 당귀는 두뇌를 건강하게 한다, 총명하게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때로는 손발이 저릴 때가 있는데요. 쥐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손발이 찰 때 당귀를 사용하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요. 쥐날 때도 관절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. 그리고 족저근념이라고 해서 다리가 피곤하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. 이때는 당귀하고 쑥하고 그 다음에 익모초, 구절초를 달여서 족욕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.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다리에 피로를 풀어줄 수 있고요. 이때 달인물에 죽염을 한 수저 정도 놓으시면 훨씬 더 피로가 빨리 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.